안녕하세요. 궤도TV의 궤도입니다. 우리는 밤하늘 수놓은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다 가족도 생기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젯밤 당신이 본 별이 진짜 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주에는 별 말고도 별의별 것들이 전부 떠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딱 5초만 째려보기로 합니다. 움직이면 인공위성, 정지 있으면 별입니다. 빛이 두 개면 비행기, 빛이 금방 꺼져버리면 인공위성입니다. 지구에는 현재 대략 4,7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먹다 버린 음료수 캔처럼 쓰레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현대 인공위성은 매우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꽤 길어졌습니다. 2003년 발사된 스피처 우주 망원경의 경우 예상 임무 기간을 5년으로 예측했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는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내년 1월 말에 가동 스위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부터 버려진 로켓 껍데기, 부서진 인공위성 조각들, 우리는 이것들을 통틀어 우주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약 350만 개의 우주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 10cm가 넘는 큼지막한 녀석들만 추려도 19,000개입니다. 그리고 이미 24,000개 정도의 우주 쓰레기는 지상으로 떨어졌죠. 떨어지는 동안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는 녀석들도 있겠지만 1년에 대충 80톤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돌아옵니다. 우주 쓰레기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얌전히 잊지 못하고 미친 듯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그래비티를 보셨다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실 텐데 우주 쓰레기는 총알보다 빠른 초속 8km 속도로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가벼운 파편이라 해도 한번 부딪히면 작살납니다. 수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와 선량한 인공위성들이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 하나 넘어지거나 밀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겠죠. 1978년 나사의 도널드 캐슬러 박사는 이런 상황을 예측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기했는데 우주 쓰레기에 맞아 파괴된 위성에서 파편이 발생해 또 다른 위성을 위협하는 연쇄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 악몽 시나리오는 대다수의 비관론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심리에 이 과학자의 이름을 따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명명하게 이릅니다. 그렇다면 우주 쓰레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로 쓸면 되죠. 한때 미 공군은 우주 쓰레기에 레이저를 쏴 균형을 잃은 녀석들을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름이 레이저 브룸, 레이저 빗자루였죠. 하지만 레이저를 발사하는 비용은 매우 비싸고 궤도가 바뀐 우주 쓰레기들이 돌다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은 높아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주 쓰레기에 전자기 밧줄이나 자살 위성을 달아 속도를 줄인 다음 스스로 대기권으로 추락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주 쓰레기를 로봇팔로 직접 회수하거나 소형 위성에 거대한 끈끈이 풍선을 달아 최대한 많은 녀석들을 온몸에 붙이고 함께 추락하는 방법도 있죠. 뿐만 아니라 슬링셋이라는 청소위성은 마치 사람이 양팔을 벌려 바구니를 들고 있는 형태인데 우주 쓰레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불펜의 포스처럼 기가 막히게 받아낸 다음 원심력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들을 대기권으로 던져 태워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마른 하늘에 우주 쓰레기 맞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인류는 과연 이 우주 쓰레기들을 쓰레기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쓰레기! 이런 쓰레기 누군가 당신을 쓰레기라고 부른다면 당장의 유혈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우주 쓰레기는 우리가 먹다 버린 음료수 캔이 아닙니다. 인류를 대신해 가장 높고 가장 척박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장렬히 전사한 전우라고 볼 수 있죠. 발로 차거나 태워버리기보단 예의를 갖춰 수습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를 대신한 위대하고 존엄한 쓰레기, 우주 쓰레기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